사랑하는 메가섹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영 김성은입니다. 자, 우리 예비고 1학생, 예비고 1, 다시 말하면 2009년생, 2010년, 2011년. 여러분들부터는 그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때 수능도 바뀌고 그다음에 교과서도 바뀌고 다 바뀐대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지금 예, 스타트를 하는데 일단 뭐 그냥 미리 결론부터 말할게. 여러분 제목도 봤겠지만 확통은 김성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이 특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점점 계속 듣게 될 거야. 확통 김성, 확통 이만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될 거야. 그래서 쌤이 확통으로 되게 유명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과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확률과 통계는 쌤이 진짜 자신 있어서 확률과 통계를 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찍고 있고 오늘 또 교재가 입고됐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광고 캐스트 알겠어? 네, 쌤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확통만큼은 쌤이랑 한번 좀 시작해보자 요 얘기를 좀 하려고 요 캐스트를 찍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를 잠깐 좀 볼까? 이쪽 잠깐. 먼저 여러분 이제 고1에 딱 올라가면요 여러분이 이제 공통수학이라는 걸 배워. 공통수학 선생님, 이게 이제 되게 반가운 게 뭐냐면, 쌤도 공통수학이었거든. 원래 이제 이전에 뭐 수학 상하 또는 뭐 수학 가나 뭐 고1 수학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는데 옛날에 또 일반 수학. 예. 근데 쌤 때가 공통수학이었어. 쌤 때가. 그러다가 막 돌고 돌아 다시 또 공통수학이 됐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통수학이야. 공통수학 1.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때 요거를 딱 배워요. 요거를 배워. 그래서 여러분 아마 대부분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공통수학 1, 2를 갖다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그래. 맞아. 좋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고2에 올라가면 다시 말하면 그래. 이제 그러고 나면 그냥 수능을 말할게. 수능. 여러분은 수능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수능 시험 범위는 이렇게 돼요.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미적분. 그 다음 확률과 통계. 확통 이렇게 쓸게. 확률 같은 게 이렇게 세 과목을 수능 시험 봐. 여기 이제 수능 보는 거야. 벌써 여러분 수능 하니까 되게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 눈 깜짝하면 수능 볼 거야. 알겠어? 수능은 이렇게 세 과목을 보기로 확정돼 있어. 지금 사실 여러분 선배들은 지금 고3들 선배들은 어떻게 보냐면 사실은 요 대수라고 니네가 이름은 바뀌었지만 현재는 요걸 수학 1이라고 불러. 그리고 미적이라고 지금 했지만 지금은 이걸 수학2라고 불러. 바뀐 게 없어. 똑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확통, 그 다음에 미적, 그 다음에 기하. 이렇게 있어. 선택하면. 미적은 지금 이미적이 아니야. 심화미적 해가지고 있어. 그리고 기하 해가지고 이렇게. 요 셋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어. 선택.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게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고 확통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둘이 아예 똑같거든. 근데 확통은 조금 바뀌었어. 조금. 뭐가 조금 바뀌었냐면 이제 지금 여기에는 원순열이라는 게 들어있거든. 뭐 일단 들어만 봐. 근데 지금 이게 원순열이 빠졌어. 여기는 없어. 그리고 또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면 새로 대신 이제 들어간 게 뭐냐면 모비율이라는 게 있어. 맨 마지막 모비율. 원래 모평균 추정이 되게 막 헷갈리는 거 있는데 모비율도 또 새롭게 여기 들어가게 됐어. 원래 이게 이제 옛날 교과서에는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가 여기는 없어. 없는데 여기 새롭게 이제 다시 또 들어가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면 돼. 그냥 저기 원순열이 빠지고 그다음에 모비율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여러분이 볼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확통 쌤이 2007년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메가스터디에 2009년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니네가 태어날 때 내가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온라인 강사는 아니고 들어와가지고 막 수업을 하다가 제가 2012년에 막 2009년에 들어와가지고 막 강의 평가 막 1등하고 막 너무 잘하고 막 날아다니고 이래가지고 2012년에 내가 메가스터디 인강으로 딱 론칭했어. 그래서 12년이니까 니네 몇 살 때니? 니네 되게 귀여울 때죠? 엄청 귀여울 때요. 그때 내가 런칭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2012년에 런칭해서 확통은 김성원. 그러니까 확통이 되게 애매하거든 이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우면서도 헷갈리면서 잘못 배우면 되게 어렵고 쉽게 배우면 엄청 또 쉽고 이런 게 확통이야. 근데 제가 그걸 엄청 쉽게 잘 가르쳐가지고 내가 떴어.
그래서 제가 2012년 그때 이제 런칭하고 막 이렇게 떠가지고 니네 좀 이런데 내내 막 1타도 하고 그랬어. 안 믿겠지만. 근데 되게 잘 나갔어.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봐봐.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어, 확통이. 그래가지고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또 이제 문과 학생들이 확통을 많이 보고 이제 미적 기하가 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을 꿈꾸며, 부활을 꿈꾸며 지금 니네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겨. 알았어. 왜냐면 이제 그때 옛날에는 확통이 공통 과목이었거든. 문이과 다 봤었거든. 그때 진짜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뭐 확통만큼은 다 선생님 교재 막 등교 댕기고 막이 정도로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확통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약간 좀 쪼그라들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때는 다시 이제 확통이 여러분 저기 뭐야 공통 과목으로 해서 수능으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진짜 미리 예언하면 니네가 고3 됐을 때 정말 반에서 확통만큼은 다 이제 선생님 교재 막 들고 있고 막 이럴 거라고 믿어요. 그만큼 또 열심히 할게 나는 알았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공통수학 1부터 찍는 게 당연히 맞겠지. 그래서 원래 사실 공통수학 1 교재를 지금 막 준비하고 있었어,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는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고 1, 2 전문 선생님들이 또 계시잖아. 그치? 수능 선생님은 수능 선생님이고 이제 고 1, 2 전문 선생님들이 또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고 1, 2 전문 선생님들이 이미 공통수학 1을 다 찍어 놓으셨죠. 다 찍어 놓으셨어요. 또 수학, 물론 이제 우리 수능 선생님 중에서도 찍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찍어 놨거든? 그걸 다 찍어 놨는데 나도 이제 찍을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한테 어쨌건 확통이 엄청 중요하고 또 게다가 얘네는 사실은 똑같아. 이렇게 똑같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진짜 빨리 선행을 하고 싶다면 대수 미적 안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 1, 수학 2라고 해서 지금 선배들이 듣고 있는 거 들으면 돼, 사실. 그러면 돼. 똑같거든. 근데 확통은 똑같긴 한데 조금 다르잖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원순열이 빠지고 모비율이 들어갔거든. 어쨌건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먼저 내가 촬영해서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빡통 요거 개강했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뭐 되게 빠른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알았어? 여러분 이거 들어오면 엄청 좋아요. 알았죠? 여러분 이제 수능 볼 거니까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개념 강의가 이쪽 봐봐. 시불개라는 게 있고 시불개. 무불개라는 게 있어, 무불개. 둘다 멍멍개는 아니고, 아니, 재미없어요. 미안해요. 요거는 뭐냐면, 시작하는 불꽃 개념. 요거는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인데, 선생님의 사실 수능 메인 강의는 무불개야, 무불개. 이게 수능 메인 강의야. 시불개는 뭐냐? 시작하는 불꽃 개념. 말 그대로, 완전 생기초.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시불개야. 시작하는 불꽃 개념. 이건데, 요 시불개는 여러분 완전 생기초를 하나하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교과 개념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 요거는 이제 교과 개념부터 다 설명해 주면서 이제 수능 기출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고3 때 듣는 강의, 고3 때 듣는 강의고 지금 먼저 처음 선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요 시불개를 들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쌤이 여러분을 위해서 개정교과 확통 시불개를 지금 개강한 거고 지금 제가 촬영에 나가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어쨌건 이걸 완강시킬 거고, 완강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재도 다 말한 것처럼 원순열 빼고, 또그 다음에 모비율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촬영을 할 거야. 이것도 할 건데,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올해 안에 촬영을 할수 있을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되거든. 이것도 시불개가 있어. 여러분 선배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똑같으니까 이거 들으면 되거든. 근데 확통은 좀 다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요거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으니까 요거 일단 한번 쌤이랑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교재도 입고 됐고 아주 좋아요. 진짜 후회 없을 거야. 막 진짜 너무 좋을 거야. 진짜 내말 믿어줘. 알았어? 진짜 좋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확통만큼은 진짜 쌤이랑 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램으로 제가 요거부터 먼저 개강을 좀 했으니까 뭐 이번 방학 때 물론 이제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방학 때 이거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이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확통도 한번 가볍게, 재미있게 쌤이랑 한번 끝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알겠어? 오늘 교재도 입고 됐고 또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가격도 13,000원. 네, 무슨 말이냐면 싸다. 싸다. 아주 싸게 만들었다. 알겠죠? 여러분, 싸다고 꼬셨나요? 이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요즘 하도 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 그래서 진짜
예? 나싹 만든 거예요. 알았죠? 예, 여러분 좀 사랑해요. 예,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북도 있어요. 이북도 여러분. 이북도 다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그냥 뭐 교재 구매하셔도 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 입고 됐으니까 쌤이랑 한번 시작해보고 12월까지 완강시킬 테니까 여러분 방학 때 한번 빡통 쌤이랑에서 한번 딱 끝내놓고 나면 여러분 진짜 그러면 수능 범위가 3개인데 그중에서 하나 벌써 딱 끝내면 얼마나 이거 딱 진짜 앞서 나가는 거니? 그치? 그래서 한번 시작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뭐 그래서 자, 그게 하나 예를 들어 확률과 통계 시작하는 물꼬 개념이라고 강의가 있긴 있을 건데 그건 옛날 거야. 알았어? 그럼 이렇게 쭉 가서 밑에 보면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쓴 거. 그거 해야 돼. 그거 알았죠? 꼭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지 여러분 거야. 그럼 뭐 그냥 하나만 그냥 뭐몇개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본격적인 실전 개념 학습 전에 시불교로 교과 개념 빠르게 끝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약간 좀 갸우뚱하는데 교과 개념이라는 건 교과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지는 거. 그러니까 시불교 얘기하면 되는 거고, 실전 개념이라고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한번 좀 얘기를 좀 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배운 교과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결국에 수능을 볼 거니까, 그러면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이걸 어떻게 적용해 나가지? 그거까지 이제 같이 막 공부해 나가는 게 실전 개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무불계 때또 같이 잘 다룰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 시불계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차근차근 다 이해될 수밖에 없게 이 시불계로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예. 뭐 강의 특징은 뭐 수능 수학 쉽게 쌤 슬로건이야.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김성원. 여러분 이걸 쉽게 가르친다 그래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 쉬운 것만 가르치나 봐. No. 예를 들어 쉽게 가르치고 되게 어려운 거다. 알겠어? 수학 안 그래도 어렵잖아. 확통 막 헷갈리거든. 근데 그걸 막 쉽게 풀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래 안될수 없게 설명하는 거. 이건 말이야. 이게 보통 노하우로 될수 없는 거고. 내가 말했지만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2012년부터 여기 남아 있다고요. 알았어요? 살아있다라는 건 어쨌건 잘한다는 거 아닐까?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수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제일 늙은 게 아니라 제일 오래됐더라. 그렇죠? 제일 늙진 않았어요. 근데 뭐 제일 오래됐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건 남아있다라는 건 여러분 뭐 선배들이 그래도 잘뭐 이렇게 들어주고 다 이렇게 뭐 성적도 오르고 하니까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거야. 알았지? 잘 쉽게.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수학 좀 자신 없으신다는 사람은 그냥 다 와. 아니 자신 있어도 와. 확통은 그냥 와. 알았어요? 후회 없을 테니까.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기초경계 시작하는 불꽃 개념이 될 거고. 뭐 그냥 읽어보면 노베이스 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고 교과 개념부터 차근차근 다 가르쳐 줄 거고 예제 적용 수련까지 다할 거고 수능 수학을 바로 갈수 있는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개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니고 내신 대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어쩌고 요거 이제 한번 다 들어주시고 그다음 이거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불계 알겠습니까? 시작하는 불꽃 개념 시불계에서 이렇게 이쁘게 생기고 빡통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교재는 생겼고 안에 구성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보면 뻥뻥 좀 뚫려 있어.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 직접 제가 필기를 좀 시킬 거야. 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여기 잠깐 봐봐. 쌤이 말했지. 쌤 교재가 무불계가 있고 시불계가 있다고. 무불계가 수능 교재인데 실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고3 돼서 무불계 가서 보시면 되게 두꺼워. 그리고 안에 막 내용 다써 있어. 막 진짜 이런 말 하면 좋지만 자습서 다른 거 개념서 볼 이유가 없어. 이거만 보면 돼. 그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 그러나 시불계는 제가 일부러 이쪽 봐. 이렇게 좀 텅텅 비워놨어. 왜냐면 처음 공부할 때는 공부는 그래. 선생님 생각 직접 써야 돼. 그리고 인강인데 다 써있는데 이러고 보면 좋아. 물론 선생님 강의 좋을 수는 없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거 아니잖아. 수학은 펜 잡고 직접 해야 되거든. 특히 처음 배울 때는 무엇보다 더 직접 써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시불계는 좀 이렇게 뻥뻥뻥 뚫어놨고 직접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필기해 나갈 거야. 그래서 뭐 그려 나갈 거고 형광펜 칠해. 내가 형광펜 어디다 칠해라. 어디다 어떻게 써라. 다 이렇게 막 설명할 거거든. 그렇게 좀 만들어 갈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요 강의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만의 완벽한 교과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개념서가 완성될 거야. 알겠어? 그렇게.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문제 있고 문제도 직접 같이 이렇게 다 풀어 나가면서 여기다 이쁘게 잘 필기해 나갈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시불계 쌤이랑 같이 한번 빠르고 확실하게 한번 싹 한번 끝내봅시다. 알았죠? 확통은 하여튼 여러분 확통 제일 잘해. 나 확통 무조건 다 맞아. 이렇게 내가 만들어줄게 진짜. 무조건 만들어줄 테니까 여러분 쌤 믿고 확통은 진짜 김성은이니까 확통 한번 저랑 따라와 보지 않을까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교재도 입고 됐고 지금 강의도 찍어 나가고 있으니까 쌤이랑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09년생들 알겠어? 09년 쌤 아들이 11년생인데 2011년생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아들 주고 듣겠네요. 여러분 네 사랑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예, 자 그럼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